안녕하세요. 떡해질 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폭스 한올하고 세브니즈 한올하고 이렇게 두올을 섞어가지고 두올을 가지고 애기 가디건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여자아이 뭐 빨강이라도 제가 색상을 빨간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지 빨강을 또 선택을 했는데요. 빨강이라도 뭐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솔녀딸 여자아이 거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가 입도록. 근데 요 가디건은 남자아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남자, 여자 다 입을 수 있고 색상만 잘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바늘은요. 지금 밑에 다는 4.5mm로 뜨고, 밑에 다는 4.5mm로 뜨고, 지금 위에는 5mm로 뜰 겁니다. 5mm, 4.5mm 하고 위에는 5mm. 요렇게 또 세브니즈하고 폭스하고 한올을 섞으니까 시리의 세브니즈보다 약간 두껍죠. 세브니즈는 4.5mm로 떠도 되는데 지금 폭스를 한올 들어가니까요. 5mm로 뜨겠습니다. 5mm를 뜨고 그러고 이제 모사용 코바늘 5호, 모사용 코바늘 5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뜨면 요 꿰매는 바늘이 필요하고, 그러고 이제 꽈배기도 들어가고 할 거니까 요 이제 단 표시하는 단 스링이 또요 핀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목 뜨고 뒷판 뜨고 하면 또 요렇게 코를 잡아놓는 고정 핀이 필요하죠. 고정 핀이 또 필요합니다. 요렇게 세게 요렇게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한번 요렇게 폭스 한올하고 폭스 한올하고 세브니즈 한올하고 요래 가지고 요 두올로 요렇게 한번 떠 보겠습니다. 밑단은요 가드뜨기로 할 건데요. 밑단은 가드뜨기로 할 건데 4.5mm로 코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4살 5살 먹는 아이들을 이제 뜰 겁니다. 4살 5살 애기가 이제 조금 커 가지고 4살 5살 먹으면 요 이제 폭스 한올을 썼기 때문에 요거를 코수를 한 60, 한 7코, 68코 정도, 70코, 한 66코 정도 잡을 겁니다. 66코 정도 잡아가지고 한번 떠보겠습니다. 밑단을 가드떡인데요. 코수를 잡기를 옛날 코, 막코를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얄랑코를 잡을 겁니다. 얄랑코. 예, 실을, 처음에 실 잡는 방법부터 그대로 실을 이렇게 양을 요만큼 남겨놓고 76코 정도 잡을 수, 66코, 66코 정도 잡을 수 있도록 요렇게 코를 남겨놓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그냥 꼭 그대로 막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막 잡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바늘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번 밑에 가고 위에 가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면 밑에서 위에 거 끌어내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걸면 안뜨기 겉뜨기 얄랑코 자체는요 안뜨기 겉뜨기가 한불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곧 따라가지고 뜨면 되거든요. 66코를 잡겠습니다. 66코. 66개 한번 세 봅시다. 이렇게 66코 잡아가지고 마지막 코는요 이렇게 코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풀리지 않도록 요래 가지고 65코 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막코 잡듯이 이렇게 마지막 코 이렇게 코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러면 코가 다 됐거든요. 코가 66코가 잡혔어요. 근데 요 실은 나중에 앞뒤판 떠가지고 꿰매는 데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대로 묶어도 되지만은 요 핀으로 이렇게 꽂아놓으면 됩니다. 풀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그대로 뜹니다. 근데 한불에 지금 현재 얄랑코 자체는 안뜨기 겉뜨기가 정해져 있다 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코를 안뜨기든 겉뜨기든 상관하지 말고 겉뜨기 그대로 푹 한번 떠줍니다. 이렇게 떠주면, 떠주고 나서 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코가 밑으로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거는 밑으로 넣어 가지고 겉뜨기를 뜨고, 실을 겉뜨기 떴으면 실을 돌려야 되잖아요, 안뜨기로. 그러면 안뜨기는 그대로 안으로 걸어주고, 밑으로 달려있는 거는 밑으로 넣어가지고 떠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 달린 거는 위에서 이렇게 뜨고, 밑에 달린 거는 겉뜨기로 뜨고, 윗실 돌려가지고 안뜨기로 걸려놓은 그대로 걸어줍니다. 이 걸어주는 거를요, 4단을 해주세요. 4단. 왕복 두 번입니다. 쭉 이제 한줄 떠가 갑니다. 빼주기 4단을 하고 나서 이제 가드뜨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겉뜨기로 그대로 떠주고, 겉뜨기로 떠야만이 마지막 코가 겉뜨기로 떠져야만이 짝수로 코를 안뜨기 처음부터 안뜨기로 뺐기 때문에 겉뜨기로 떠야 되거든요. 겉뜨기 떠져야 되지, 안 그러면은 틀려졌거든요. 안뜨기 그냥 걸어주고 그대로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겉뜨기는 뜨고 실 돌려가 안뜨기를 그냥 걸고, 겉뜨기 뜨고 실 돌려서 안뜨기 그냥 걸고. 뜨고 안뜨기는 그냥 걸어주고 똑같이 이렇게 왕복 두 번을 뜹니다. 겉뜨기는 뜨고 안뜨기는 걸어주고. 솔잎딸한테는 발간 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 제가 발간 걸 뜹니다. 이뭐 대짜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왕복 한 번이 떠졌습니다. 왕복 한 번이 떠졌는데 다시 또 왕복 한 번을 더 뜨고, 네, 안뜨기는 그냥 긁고 이렇게 걸어내고 바로를 뜨고 안뜨기는 빼고 겉뜨기 뜨고 이렇게 해서 왕복 한 번을 뜨겠습니다. 왕복 한 번 떠가지고 가드뜨기 뜰 때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왕복 두 분이 떠졌습니다. 왕복 두 분이 떠졌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지금 4.5mm로 코를 잡았거든요. 4.5mm로 코 잡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4mm로 뜨겠습니다. 가드뜨기를 조금 늘어나거든요. 가드뜨기가 그러니까 4mm로 뜨겠습니다. 그대로 왕복 이렇게 이제 고무단은 다 떠졌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드뜨기로 이렇게 뜬 겁니다. 가드뜨기로 이렇게 뜨면 앞뒤 없이 바로만 뜨면 요렇게 볼록볼록한 게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게 10개가 나오도록 20단을 뜰 겁니다. 10개가 나오면 왕복 한 번에 한 줄이 나오거든요. 앞뒤로. 그래 나오면 20단을 뜨면 10개가 나옵니다. 10개가 나오도록 떠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드뜨기로.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오도록 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면 20단이에요. 20단을 떠야만이 왕복 한 번에 이 단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20단을 떴는데요. 떠가지고 이제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안뜨기, 겉뜨기를 떠야 되거든요. 돌아올 때 요 면이, 요 면을 보고 지금 속 들어가는 요 면 있죠. 요게 지금 거치거든요. 거치라서 지금 바로 겉뜨기를 한번 해가 왔어요. 한번 해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뜨기로 뜹니다. 안뜨기 겉뜨기로 이제 떠야 되거든요. 이제 미리아스 뜨기로 뜰 거니까 이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왕복 한번 뜨졌거든요. 왕복 한번 뜨졌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꽈배기 등판에다가 꽈배기를 꽈가 갈 거예요. 지금 현재 66코를 가지고 한 중간에 딱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14코째에 중심을 잡고 마찬가지 14코를 남겨놓고 지금 현재 여기서 꽈배기를 꼬도록 준비를 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바늘을 또 5mm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떠가지고 꽈배기는 두코 두코 꽈배기 꿀 겁니다. 네 코를 가지고 꽈배기를 꿀 거니까 여기서 14코를 뜨고 안뜨기를 하나 뜰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코를 뜨고 안뜨기 하나 뜨고 그리고 또 4코를 뜨고 하나, 둘, 4개 뜨고 돌려서 안뜨기 하나 뜨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다가 또 꽈배기 하나 4코로 가지고 꿀 거니까 3코를 남겨놓고 3코 남을 때까지 뜨겠습니다. 네, 3코를 남겨놓고 안뜨기 하나 뜨고 겉뜨기 2개 뜨고 중간에서 또 이제 겉뜨기 2개 뜨고 3코째에 안뜨기 하나 뜨고 이렇게 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둘, 넷, 여섯 코가 남을 때까지 떠가지고 안뜨기 하나 뜨고 겉뜨기 4개 뜨고 하나, 둘, 4개 뜨고 안뜨기 하나 뜨고 이러면 요 가운데 4코로 가지고 꽈배기를 꿀 거거든요. 가운데는 다 그대로 민자로 그대로 뜨고 그래서 요렇게 떠가지고 왕복 두 분을 떠가지고 꽈배기 꿀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꽈배기를 한번 꿔 보겠습니다. 교차뜨기라고 하죠. 교차뜨기라고도 하고 우리 쉽게 말해서 꽈배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코로크 까베기를 꾸는데요. 안뜨기를 한 코를 떴습니다. 네코를 뜨는데 두 코를 앞으로 이렇게 코를 빼가지고 앞으로 제껴놓고 뒤에 그 두 개를 뜨세요. 두 코. 두 코를 뜨고 이 제껴놓은 거를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꽈배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죠? 한번 꽈배기가 이렇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꽈배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꽈배기 옆에는 항상 안뜨기가 하나씩 떠져야 됩니다. 양쪽에. 그래야만 이 꽈배기가 표시가 나거든요. 꽈배기가 표시가 안 나고 응성해가 있으면 안뜨기를 안 떠놓으면 꽈배기가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꽈배기는 항상 꿀 때마다 꽈배기 양옆에는 안뜨기가 하나씩 필요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안뜨기 한 코를 떠주고 안뜨기 한 코를 떠주고 두 코를 앞으로 제껴 가지고 뒤에 코 두 코를 뜨고 하나 두 코를 뜨고 제껴 놓은 두 코를 안뜨기로 뜨기 그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 떠줍니다. 그 뜨기로 뜨고는 요 안뜨기 하나 있죠. 요 안뜨기는 그대로 떠주고 그리고 또 안뜨기 꽈배기 꾸는 데까지 갑니다. 이렇게 안뜨기 해놓은 자리까지 가가지고 안뜨기 하나 뜨고 두 코를 앞으로 제껴가지고 제껴놓고 뒤에 거 두 코를 뜹니다. 두 코를 뜨고 요 제껴놓은 거 요거 이제 그냥 그 뜨기로 떠주고 그러면 이제 꽈배기가 가운데 세 줄이 들어갑니다. 등에 이렇게 한번 펼쳐봅시다.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펼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꽈배기가 등에 세 줄이 들어갔어요. 세 줄. 세 줄 들어갔는데 요래 가지고 꽈배기를 왕복 두 번 뜨고 한 번씩 꽈배기 꿀 겁니다. 왕복 두 번 뜨고 똑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꽈배기를 꾸면서 30cm 정도 뜨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요 두 번 뜨고 왕복 두 번 뜨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꽈배기 두 번째 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뜨기를 한 코 떴습니다. 한 코 뜨고 두 번째 꽈배기 두 번째 첫 번째 꽈배기는 이렇게 떠질 때와 뜨고 왕복 두 번을 떴어요. 두 번 뜨고 나서 두 코를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앞으로 제껴 놓고 뒤에 그 두 코를 뜹니다. 네 코로 가서 두 코 두 코 꽈배기 꾸니까요. 뒤에 그 두 코 하나, 두 개를 뜨고, 이 제껴놓은 거 있죠? 제껴놓은 거를 이렇게 까베기 걸어가지고 두 코를 뜹니다. 이래가지고 까베기 옆에 안뜨기 하나 떠주고, 이래가지고 가는데요. 지금 이제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까베기 지금 이제 두 번째 까베기가 꽈졌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기장을 30cm 정도 되도록 뜨겠습니다. 30cm 정도 뜨고 허리선을 낼 건데요. 그때 내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 뒷판을 이렇게 뜨다가 내놓고 지금 또 앞판을 코를 잡아보겠습니다. 앞판. 앞판은 앞단까지 같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뒷판이 66코니까 앞판은요 40코를 잡겠습니다. 앞단까지 같이. 40코를 잡으면 66코에서 33코니까 7코를 더 잡아주네요. 그죠? 7코. 46코를 잡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40코. 40코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40코 너무 커요. 40코. 일단 앞판은 40코 잡겠습니다. 잡아가지고 또
똑같이 뜨되 여기 앞 안에는 호주머니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호주머니 단까지 호주머니인데까지 이제 일단은 같이 뜨려고 지금 앞 한 코를 잡습니다. 40코 하나 이렇게 돌리고 보면 밑에 가고 위에 가고 동계지잖아, 그죠? 동계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40코를 잡아가지고요 왕복 한번 뜨고 왕복 두번 빼주기 하고 앞 단 뜰 적에 요 가드뜨기 뜰 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드뜨기 뜰 때 아이코를 앞에다가 세워가야 되거든요. 앞 단을 같이 또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아이코 할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40코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요 단 요것도 똑같이 떠야 되는데 요것만 빼주고 여기서 바로 아이코를 잡아 갈 거니까 그때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단을 뜨고요 지금 겉뜨기를 한번 떴습니다. 한번 떴는데 항상 겉뜨기 먼저 뜬 쪽이 바깥쪽입니다. 지금 현재 바깥쪽이고 여기 지금 안뜨기가 되어 있잖아, 그죠? 안뜨기가 되어 있는 쪽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겉뜨기 때 먼저 뜨는 쪽이 겉입니다. 바깥입니다. 바깥이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왼쪽부터 먼저 뜰 거예요. 왼쪽. 왼쪽을 먼저 뜨게 되면 오른 앞에다가 두 코를 아이코를 세워 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이코 두 코를 세워 줄 건데 지금 왼쪽 거부터 먼저 하니까 안에서 지금 현재 왼쪽을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코를 안에서 두 코를 그냥 뺄 겁니다. 두 코를 그대로 빼주고 실 돌려 가지고 겉뜨기로 그냥 뜨가 갑니다. 겉뜨기로 그대로 쭉 뜨가 가고요 앞에 와 가지고 앞쪽에서는 겉에서는 그대로 끝까지 다 그대로 뜹니다. 뜨고 안에서만 항상 두 코를 빼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뜨고 다시 앞에까지 완 상태 지금 바깥부분에까지 왔거든요. 왔으니까 한 되돌아갈 적에는 항상 안으로 빼 가지고 여기서 겉뜨기로 뜰 건데 안으로 빼 가지고 그대로 돌려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항상 안뜨기로 빼 가지고 가세요. 바로 뜰 적에는 그대로 끝까지 해가 오면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항상 안뜨기로 빼 가지고 돌려서 그대로 갑니다. 끝까지 그대로 똑같이 뜨세요. 이렇게 겉뜨기로 뜨고 안에서 두 코를 빼줍니다. 아이코를 두 코를 세워서 갈 거거든요. 앞 단을 마음불에 만들어서 갈 거니까 그렇게 지금 이 애기 옷도요 간단하게 안 하면 영상이 두 개를 아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짧게 찍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겉뜨기로 지금 앞부분 있잖아요. 아이코 코 세워진 거 그거는 그대로 겉뜨기로 다 뜨세요. 이렇게 그대로 아이코 두 코가 겉뜨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 코를 겉뜨기로 그대로 뜹니다.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고 떴다 그죠? 그러고 이제 지나갈 적에는 두 코를 앞으로 앞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안뜨기로 걸어줍니다. 안뜨기로 두 코를 걸어줍니다. 하나 두 개를 걸어내고 돌려서 세 코째부터 겉뜨기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요 지금 10개가 될 때까지 10단을 20단을 뜨겠습니다. 요 그대로 20단을 떠가지고 다시 앞 배가백이 놓을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0단이 떠줬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앞단을 8코를 하겠습니다. 2, 4, 6, 8개 앞단 아이코 2코 세워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로 이쁘게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요 아이코까지 8개입니다. 2, 4, 6, 8개 8개를 아이코까지 8코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몸통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8코 2코는 빼주고 2, 4, 6코는 바로 떠야 되겠죠. 아이코 그냥 2코를 빼고 6코는 그대로 뜹니다. 아이코 2코 빼고 3코 빼주고 2코 빼고 실 돌려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코. 그래서 요 코까지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요 아이 코, 두 코 뺀 것까지 여덟 코거든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이제 안뜨기로 쭉 들어가세요. 안뜨기로 쭉 뜨고 앞판에도 맨 까베기를 꼬아가 갈 겁니다. 앞단에도 앞판에는 까베기를 두 줄을 올립니다. 앞단에 한 줄 올리고 옆에 겨드랑이 위에 이제 어깨선 올라가는 부분까지 하나 올리고 그래서 어깨선을 두 줄을 올리 까베기를 두 줄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안뜨기 다 떠주고 이래서 첫 코는 그냥 뺍니다. 떼지 말고 첫 코는 그대로 한 코를 빼고 14코를 뜨세요.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코를 뜨고 13코를 뜨고 14코째에 실 돌려가지고 안뜨기 하나 뜨고 여기는 4코는 그대로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대로 뜨고 실 돌려가지고 안뜨기 하나 뜨고 그러면 이제 이러면 한 4코 까베기 할 자리를 만들어졌다. 그죠? 만들어지고 지금 안뜨기 여기서 요 4코를 까베기를 꼬아가 가겠습니다. 여기 앞단 옆에다가 4코를 꼬아 뜨고 지금 5코를 여기 단 빼고 5코 남을 때까지 뜨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를 뜨고 돌려서 지금 둘, 넷, 다섯 코가 남았다. 그죠? 여기에다가 안뜨기를 하나 뜨고 까베기 꿀 자리를 4코를 만들어주고 4코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야만이 앞단이 되거든요. 앞단에는 여기서 지금 안뜨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갈 겁니다. 앞단 아이코까지 그대로 끄뜨기로 뜹니다. 앞단을 아이코 요 코를 그대로 세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뒤로는 그대로 가고 아이코 코 빼고 실 돌려가지고 3개, 4개, 5, 6, 7, 8코를 떼죠. 그렇죠? 앞단을 8코를 뜨고 안뜨기 4코 하나, 둘, 3개, 4개 까베기 굴자리 만들어 놓고 겉뜨기 하나 나왔다. 그죠? 겉뜨기 떠주고 또 안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뜨고 나니까 겉뜨기가 하나 나왔죠. 여기 지금 겉뜨기 뜨고 네 코 안뜨기 뜨고 하나, 둘, 세 개, 네 코 하고 나니까 겉뜨기 하나 떠주고 모두 다 이제 그대로 안뜨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13코를 그대로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 까베기 꿀자리에까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까베기 꼬아가면서 뒷판하고 지금 그대로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안뜨기 한 코를 떠주고 여기서 이제 두코 까베기를 굽니다. 두 코를 앞으로 빼가지고 제껴놓고 뒤에 것도 코를 떠세요. 뒤에 것 코를 떠주고
이 책에 놓은 글을 가지고 독호를 그대로 뜹니다. 뜨고. 까베기 구고 나면 지금 또 안떼기가 하나 나온다, 그죠? 그래서 안떼기 뜨시고 그대로 여덟 곡 그대로 뜨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곡 뜨고 나니까 안떼기 하나 나오죠? 안떼기 그대로 뜨고 실코 두코를 제껴가지고 앞으로 빼가 제껴놓고 뒤에 그 두코를 뜹니다. 하나, 두코 뜨고 제껴놓은 거 그대로 걸어서 떠주고. 여기는 지금 안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까베기가 이제 한줄 그어졌다, 그죠? 요래서 지금 뒷판하고 똑같이 뒷판은 그대로 뜨는데요. 지금 현재 기장을 몇 센치를 뜰지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놓고 지금 앞판을 코를 잡았거든요. 요래 가지고 호수문이 있는 부분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문이 있는 부분까지. 그러고 또요 앞판 한 개를 다시 또 잡아가지고 똑같이 뜰 겁니다. 똑같이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지금 옷 자체는요 위에 가디건인데요. 4살, 3살, 4살 요래 먹는 애들 가디건을 지금 뜨고 있는데요. 너무 이번에는 옷을 크게 안 뜨고 딱 맞게 떠주려고 그래요. 딱 맞게 떠줘야만이 옷이 이쁘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크게 안 떴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총 66코를 잡았거든요. 66코를 잡아가지고 요거 지금 현재 가드뜨기 20단이잖아요. 10개가 나오도록 떴으니까 20단 뜨고, 그래서 요 까베기를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까베기를 세 줄을 넣었어요. 세 줄을 넣으면서 여기 지금 코수를 나눌 적에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나누는 코수도 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리선을 이었거든요. 허리선을 이는 거를 제가 사진을 요거는 안 찍었는데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2코가 남았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코인데 처음에 여기 13코를 잡았어요. 13코. 13코를 가지고 한 코씩, 여기는 지금 현재 11코, 가운데는 11코씩 잡고, 그 양가에는 13코씩 잡았거든요. 그 까베기 나눌 때 함부로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 나눠가지고, 지금 요 부분, 허리선 부분 열 때, 여기서 한코 줄이고, 여기도 한코 줄이고, 여기도 한코 줄이고, 요 부분에도 한코 줄이고, 그래서 총 4코를 줄였습니다. 허리선에. 총 4코를 줄이고, 바늘도, 지금 현재 요 바늘이 5mm잖아요. 5mm인데 4.5mm로 지금 현재 요 바늘로 떴어요. 허리선에는. 요렇게 고무단 3코. 지금 여기서 12코로 가지고 양쪽에 요렇게 이제 나눴거든요. 코를. 여기는 10코로 가지고 요렇게 나누고. 10코로 가지고, 여기는 12코로 가지고 2코 바로 뜨고, 안뜨기 2개, 바로 2, 3개, 바로 2개. 안떼기 두 개, 바로 세 개. 여기는 12코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0코잖아요. 10코니까 2코, 2코, 2코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에 12코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요거를 5cm 떴습니다. 요거를 5cm를 떴고, 그 위에는 이제 4cm 정도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 9c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30cm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미끼장이 20cm를 떴거든요. 미끼장이 20cm, 허리선까지 총 30cm가 안 됩니다. 안 되도록 이렇게 코를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줄일 겁니다. 겨드랑 부분을, 겨드랑이를 줄이고, 위에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 5코를 줄일 거예요. 하나, 빼가지고 뜨고, 이렇게 넘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다섯 코를 줄였어요. 다섯 코를 줄이고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다섯 코를 줄이고 그대로 끝까지 가세요. 하는 거는, 그 까베기 꾸는 거는 그대로 까베기 꾸고, 안뜨기 뜨는 자리에 안뜨기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까베기 꿀 차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돌았을 때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뜨고 방향을 바꿨거든요. 첫 코는 그대로 빼주고 두 번째 코 뜨고 이렇게 넘겨주고 세 번째 코를 떠 가지고 또 이렇게 뒤에 거를 당겨 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네 번째 코 뜨고 이렇게 넘겨주고 다섯 번째 코 뜨고 넘기고 한 번 더 여섯 번째 이렇게 한 코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코가 됐어요. 둘, 넷, 다섯 코가 줄어졌거든요. 다섯 개가 줄어졌는데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돌아서면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다섯 개를 줄이고 끝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 변에는 두 개를 줄입니다. 한 코를 빼고 한 코를 또 떠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한번 두 코를 줄였습니다. 두 코를 줄이고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애기 어깨가 너무 넓을 것 같거든요. 넓을 것 같으면 품은 되는데 어깨가 조금 넓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두 개, 한 개를 줄이고 나면 세 코가 남게 돼요. 세 코가 남게 되는데 요 안에서 한 코를 줄이겠습니다. 두 개, 요는 그대로 가고 하나 뜨고 두 코를 같이 떠버립니다. 두 코만 새 올라갈 거예요. 다섯 개, 두 개, 하나만 줄일 거예요. 지금 현재 세 코가 남았다, 그죠? 네 코가 남았는데 다음에 한 코 더 줄이면 되거든요. 네 개, 다섯 개, 두 개, 하나. 다섯 개, 두 개, 하나를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두 개 줄입니다. 하나, 두 개, 두 개 줄이고 또 이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방향 바꿀 때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섯 개, 두 개 줄였거든요. 두 개 줄였으니까 지금 하나만 줄일 겁니다. 한 코, 한 코 줄이고 나서 여기서 그대로 넘겨주고 그래서 여기서 또 두 코를 같이 뜹니다. 두 코 같이 뜨고 나면 이제 이 어깨선에는 한 코만 남아요. 이제 그래서 두 코가 남으면 나중에 한 코를 깊고 한 코는 그냥 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여기서 꽈배기 꾸는 자리는 또 꽈배기를 꼬아줘야죠. 맨 두 코를 앞으로 제껴놓고 뒤에 그 두 코 뜨고 두 코를 뜨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빼놓은 거를 또 뜨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두 개, 하나를 줄였잖아요. 다섯 개, 두 개, 하나를 줄였는데 두 코 줄일 때 안에서 한 코 줄이고 또 한 코 줄일 때 한 코를 줄이고 그래서 총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가 줄여졌어요. 다섯, 두 개, 한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줄여졌네. 한쪽에 열 코가 줄여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5cm를 그대로 뜰 겁니다. 15cm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뒷판이 이제 애기 옷, 애기 가디건 뒷판이 다 떠졌습니다. 다 떠졌는데 여기서 이제 줄여가지고 다섯 개, 두 개, 하나를 줄였어요. 다섯 개, 두 개, 하나 줄이면서 한 코씩 두 번 줄여졌거든요. 그래서 요래가지고 여기서 15cm 됩니다. 15cm. 그래가지고 뒷판은 다 떠졌습니다. 뒷판은 다 떠졌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앞판을 뜨고 있는데요. 지금 앞판을 지금 여기서 지금 앞판 요거는 지금 현재 왼쪽 겁니다. 왼쪽 거 왼쪽 거에 요 앞 아이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앞단까지 같이 또 올라갔거든요. 같이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호주머니를 내야 됩니다. 호주머니. 호주머니 내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요 밑에 요 단처럼 그대로 가드뜨기로 갈 겁니다. 가드뜨기로. 가드뜨기로 갈 건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대로 가고 뒤에서 뜨면서 가드뜨기로 뜰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는.
가드뜨기를 지금 단을 한 4단 정도 뜰 겁니다. 4단 정도 떠가지고 마무리 호주머니만 호주머니 전체로 다 가드뜨기를 뜨고 호주머니만 구멍을 내고 밑에 단을 떠 호주머니 안을 떠가지고 대가지고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무늬 그대로 가백이 그대로 떠가 나가고 뒤에서 그대로 떠가 갑니다. 앞단도 아이코 해놨는 그 부분 요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떠주고 떠주고 아이코 이제 만들어주고 두코 두코는 안뜨기로 그대로 뺍니다. 안뜨기 그대로 아이코 그대로 빼주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가드뜨기로 뜹니다. 이제 지금부터 무늬를 무늬고 앞도 아니고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그대로 가드뜨기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대로 가가지고 요 볼록볼록한 요 단 있죠. 요 단이 한 세 개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호주머니 구멍을 뚫는데요. 지금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코 여기서 12코 14코만 죽일 겁니다. 14코를 죽이는데 지금 15코째를 뜨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15코를 떴습니다. 15코를 떠가지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 12코를 죽였어요. 12코를 죽이고 이제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13코를 죽여요. 13코 죽이고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가서 이렇게 보면 요 호주머니 여기 이렇게 구멍이 뽕 뜰폈어요. 이렇게 뜰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속을 또 떠가지고 안에다가 호주머니 안을 넣어야 되거든요. 호주머니 안을 떠야 되는데요. 지금 13코를 죽였기 때문에 13코를 주워가지고 떠야 됩니다. 13코 호주머니 안을 13코를 주워 가지고 그대로 13개 맞네요. 한 코 빼버리고 이제 그대로 떠올라 갑니다.
한 코를 더 해가지고 14코를 주어가지고 그대로 또 올라갈 겁니다. 한 코는 옆에다가 겹치기 떠가지고 그대로 키울 거니까 그대로 14코입니다. 지금 호수미 안이 네, 이렇게 해서 메리아스 뜨기로 요만큼 떠가지고 한 10cm 정도 떠가지고 14코를 10cm 정도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떠졌는데요. 호수무이 떠가가면서 요거를 가운데다가 요렇게 끼워가지고 갈 겁니다. 요 지금 호수무이 안을 지금 떠난 거를 가지고 이제 가운데다가 끼워가 갈 겁니다.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아이코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앞단 3개, 4개, 5, 6, 7, 8코. 네, 요렇게 하고 나면 바로 2, 4, 6, 8개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안뜨기로 이제 호수미 단은 이제 다 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뜨고 이제 요 단을 그대로 뜨가 갑니다. 호수무이 안을 그대로 안뜨기로 뜨가 갈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대로 뜨가 갑니다. 당겨주고 그러면 이제 호수미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또 여기서 그대로 떠가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호수무이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마무리할 적에 이제 호수무이도 키워주면 되겠죠. 끝을 이렇게 이제 호수무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키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옆에다가 이렇게 키워주면 키워주고 갈까요? 호수미 안을 한 불에 키워주고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잡고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감치기 해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수무이 안이 기워졌다 그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기워 가지고
호주머니 안을 함부로 이렇게 키워가면 나중에 호주머니 마무리,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적에 호주머니 안 키워도 되니까 쉽지요. 이렇게 또 떠가가기도 편하고. 이렇게 이제 다 키워졌습니다. 다 키워졌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됐잖아요. 호주머니가 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겨드랑이 파는 데까지 그대로 똑같이 뜰 겁니다. 뒤판 길이까지. 뒤판 길이하고 똑같이 뜨고, 그리고 이제 또 앞판 한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이쪽 편이니까 똑같이 이제 단축구멍 내가면서 그 한쪽은 그렇게 뜰 겁니다. 요거는 겨드랑이 밑까지 그대로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까비기도 그대로 해가 가야 됩니다. 열쇠 코를 뜨고 까비기 꼬면 되거든요. 열쇠 코를 뜨고 안뜨기 하나 뜨고 까베기 두 코를 안으로 제껴놓고 뒤에 것도 코 뜨고 제껴놓고 제껴놓고 두개 뜨고 안뜨기 하나 떠주고 여기서는 이제 8코를 남기고 한 코만 더 뜨고 안뜨기 뜨고 까베기 꼬아주고 두코 앞으로 제껴놓고 뒤에 것도 코 뜨고 제껴놓은 것도 네, 이렇게 떠가지고 겨드랑이 파는 데까지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판 한쪽을 아이코를 씌워야 되는데요. 아이코 세우는 방법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른쪽 여기 지금 한 판은 지금 요 아이코를 세워가지고 올라갔잖아, 그지요? 올라갔는데 여기는 반대편에서 올려서 세워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는 갈 때는 바로 뜨고 안뜨기에서 두 코를 빼줬는데 여기서는 오른쪽 코는 오른쪽에서는 두 코를 한코 빼고 두코 빼고 세 코째 떠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현재 지나갈 때 아이코를 세우고 갑니다. 안뜨기 돌아올 적에는 돌아와가지고 실 돌려가 안뜨기로 떠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면 끝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반대편에는 끝까지 가다가 두 코를 남겨놓고 실을 안으로 돌립니다. 앞쪽으로 앞으로 돌려가지고 두 코를 안뜨기로 떠줍니다. 안뜨기를 뜨고 또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이코 뜨는 거는 두 코를 그대로 빼주세요. 하나 빼고 두코 빼고 세 코째는 그세 코째부터는 그대로 떠가가고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앞단 뜯는 데까지 요 까베기 뜬 부분까지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지금 앞단이 지금 다 떠졌거든요. 밑단이 다 떠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단 다 뜨고 몸판 이제 까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까베기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처음부터 여기다가 앞단에 단축구멍을 하나 내고 갈 겁니다. 단축구멍을
오른쪽 거니까 여자아이가 입을 수 있는 단추구멍을, 여자들은 오른쪽에다가 단추구멍을 내거든요. 그래서 단추구멍을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하나, 두 개, 아이코 두코 빼고. 하나, 두 개, 세 개. 그러면 둘, 넷, 다섯 코다. 그죠? 다섯 코인데 한 코를 더 떠가지고 안뜨기로 이렇게 넘깁니다. 두 코만 줄일 거예요. 단추구멍을 하나, 두 개. 두 코만 줄여도 충분하게 실이 굵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뜨고, 여기서 이제 앞단 까베기 하나 들어갑니다. 단의 까베기 한 코, 두 코를 뜨고, 제껴 놓는 거를 두 코를 걸어서 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안뜨기 또 하나 떠주고, 까베기 옆에는 항상 안뜨기가 한 코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를 뜨고 안뜨기를 하나 떠가지고 여기 또 까베기 한줄더 넣고 두 코를 앞으로 제껴 놓고 뒤에다가 하나, 두개 뜨고 제껴 놓은 코를 뜨고 두코 그대로 떠주고 그리고 이제 또 안뜨기 한코 뜨고 나머지 몇 코가 남았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코가 남았거든요. 그대로 13코 그대로 떠주고. 여기서 이제 열어가지고 단추구멍은 지금 하나 냈잖아요. 단추구멍을 하나 냈는데, 그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단추구멍 냈는 자리에다가 도로 이제 죽였으니까 두 코를 죽였잖아요. 두코 죽였으면 거기서 두 코를 살려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뜨겠습니다. 안뜨기 그대로. 뒤에서는 항상 생긴 대로 갑니다. 까베기 꾼 자리는 안뜨기 떠주고, 까베기 옆에는 한 코, 안뜨기가 있는 자리는 안에서는 겉뜨기가 되죠. 이렇게 겉뜨기 한코 떠주고, 그리고 네코 까베기 했는 자리는 안뜨기로 네 코를 뜨고, 하면 또 이제 겉뜨기가 한코 있죠. 그대로 떠주고, 가운데 여덟 코 그대로 안뜨기. 이렇게 단추구멍은요, 한 10cm 정도 간격을 두고 단추구멍을 뚫을 겁니다. 뚫어가지고, 이제, 예, 여기까지 이제 단추구멍 뚫었던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 두 코를 죽였으니까는요, 요두 코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두 코를 걸어주고, 그대로 여기다 겉뜨기 그대로 갑니다. 여기는 가드뜨기잖아요. 가드뜨기 하고, 제껴가지고, 아이코 안뜨기로 또코 떠주고. 항상 앞에는 끝까지, 코가 줄이기 전까지는, 라운드 목 파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아이코 코를 세워 올라갑니다. 끝까지 세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추구멍은 이렇게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는데, 또 이제, 하나, 두 코를 빼고, 코 걸어줬는 거 이제 뜨는 방법을 또 떠야 되겠죠. 요코 걸어줬는 자리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겉뜨기로 그대로 뜹니다. 하나 뜨고 또 겉뜨기 그대로 뜨고. 겉뜨기 떠가지고 이제 그대로 또 가는데요. 까베기 꼈던 자리는 나중에 이제 까베기 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호수무늬 넣는 자리까지 그대로 이제 요렇게 떠가 갈 겁니다. 호수무늬 넣어야 할 자리까지 한 15cm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한 15cm 정도 떠가지고 단추구멍은 여기서 한 10cm 정도 돼서 하나 뚫고 그렇게 올라갈 건데요. 이렇게 다 떠가지고 다시 호수무늬 엮는 자리 부분까지 떠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까베기는 넉단의 뒤에 하고 똑같거든요. 까베기는 뒷등판하고 똑같으니까 네단 뜨고 한 번씩 까베기를 꾸고 그래서 호수무늬 엮는 부분에 가서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쪽을 먼저 떠가지고 이렇게 기워봤거든요. 기워보니까 이제 이렇게 앞판 한쪽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지금 한쪽을 또 겨드랑이 밑에까지 떴어요. 겨드랑이 밑에까지 이렇게 오른쪽 그 이제 단추구멍을 내가면서 지금 현재 뜨는 거예요. 단추구멍 내가면서 단추구멍을 밑에 하나 뚫는 것만 하고 했는데 요 10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추구멍을 뚫고 있거든요. 겨드랑이 파면서 여기서 또 단추구멍을 낼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줄여 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줄이는데 뒷판에 5개, 2개, 하나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앞판에도 똑같이 줄일 거예요. 5개, 2개, 하나. 앞판 한쪽은 먼저 떠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제 앞판 한쪽을 또 겨드랑이를 줄여 보겠습니다. 5코, 첫코 하나를 빼고 두 번째 코를 떠가지고 이렇게 뒤에 거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줄여 한번 뜨고 뒤에 거를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두번 뒤에 거 떠가지고 또 이렇게 세번 네번 다섯 번 다섯 번을 줄였으면 이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적에 두 코를 줄입니다. 두 코. 하나. 네, 두 코를 줄이고 두 코를 뜬 다음에 두 코를 같이 한번더 뜹니다. 두 코를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뜨고 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갈때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5개, 2개, 하나 줄입니다. 이번에는 1개. 네, 1개 줄이고 또한 코를 뜨고 한 코를 뜬 다음에 두 코를 한꺼번에 뜹니다. 이렇게 떠주고 그대로 갑니다. 네, 끝까지 또 갔다가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5개, 2개, 하나 줄이면 줄이고 안에서 하나하나 2개를 줄였어요. 그렇게 줄이면 뒷판하고 지금 현재는 똑같이 줄여졌거든요. 똑같이 줄여졌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뒷판보다 앞판을 한 코를 더 많이 줄일 거예요. 요로 지나가면서 한 코를 더 줄입니다. 앞판은 뒷판보다 한 코를 더 많이 줄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코를 줄이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뒷판에는 세 코가 남았잖아, 그지요? 여기서 가베기 다음에 세 코가 남았는데 앞판은 두 코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는 이제 앞판은 그대로 또 올라갈 거예요. 이제 겨드랑이 부분은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이제 그냥 한 코만 더 줄이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한 7cm 정도 뜨면 요목 부분, 목판은 돼 있지요. 목판은 부분 여기까지 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요 부분까지 떠가지고 다시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요 목판은 데까지 왔거든요. 총 여기 요렇게 단추구멍을 내놓으니까 요렇게 모양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가 있다, 그죠? 단추구멍을 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목을 팝니다. 동그랗게 가다가 지금 8코 앞단 뜯는 부분 있죠? 둘, 넷, 여섯, 8코. 8코는 남겨놓고 돌아서면서 여기서 4코를 줄 거예요. 한 코는 첫코 빼고 두 번째 코 뜨고 첫 번째 코 넘겨주고 한번 또 떠가지고 넘겨주고 또한코더 떠가지고 넘겨주고 세 번, 한번 더. 이렇게 네 번입니다. 네번 했어요. 이렇게 네번 하고는 끝까지 갑니다. 네 개, 두 개, 두 개, 하나 줄일 거예요. 네 개, 두 개, 두 개, 하나. 네, 여기서는 그대로 가고.
어깨 부분은 이제 4개, 2개 하나하나입니다. 뒤로 안뜨개에서는 그대로 지 생긴 대로 그대로 가고요. 목이 예쁘게 파져야만이 옷도 모양도 나죠. 목에 라운드가 이상하게 파져 놓으면 모양이 없습니다. 코를 쭉 가지고 마무리를 해놔도 모양이 없어요. 여기서 4개 줄여졌으니까 그 다음에 2개 줄일 겁니다. 하나, 2개. 두 코를 줄이고 그대로 요 8코는 그대로 남겨놓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꽈배기 콧대가 됐죠. 꽈배기는 그대로 두 코를 앞으로 제껴놓고 뒤에 그두 코부터 뜨고 뒤에 그두개 뜨고 제껴놓은 거 뜨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꽈배기 옆에는 항상 안뜨개가 하나씩 있습니다. 꽈배기 양가에는 항상 안뜨개가 하나씩 있어요. 안뜨개 두개 뜨고 겉뜨개 하나 뜨고 두코두번 줄입니다. 한번더두코한코 빼고 한코 뜨고 뒤에 거를 넘기고 한 번, 두 번, 잠깐만요. 이렇게 두 코가 줄여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이제 나머지 한 코가 남았다, 그죠? 어깨선이 12코거든요. 12코니까 지금 현재 13코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줄이면 어깨선도 이제 다 줄여졌어요. 이렇게 이제 한 코만 줄이면 됩니다. 하나 빼고 뜨고 뺀 거는 넘겨주고 그러면 총 2, 4, 6, 8, 10, 12코거든요. 12코로 가지고 두 단을 더뜰 겁니다. 어깨선 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판 길이하고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오고 방향 바꿔 가지고 한번 더 갔다가 여기서 이제 꽈배기 또 꽈주고 두 코를 앞으로 제껴 놓고 뒤에 것도 코 뜨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쪽도 지금 현재 다 떠졌거든요.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겨드랑이 파고 목을 파가지고 이제 한쪽도 다 떠졌어요. 다 떠졌는데 여기 뒷목선 올리는 부분을 영상은 안 찍었는데 지금 여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코가 대가 있거든요. 그 열두 코가 대가 있는데, 목선 할 적에 지금 현재 14코를 그대로 떠가옵니다. 지금 현재 어깨선은 12코잖아요. 12코인데 14코를 그대로 떠가오세요. 떠가와가지고 뒤쪽으로 나가면서 한 코를 줄여줍니다. 줄이고 다시 와가지고 또 나가면서 또한 코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 코를 줄고 여기 또 지나가면서 또한코 줄고 그래서 12코가 됐어요. 14코를 떠가지고 한코 줄이고 또한코 줄이고 그래서 두 코가 줄여졌거든요. 줄이고 나서 이제 12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선도 다 12코를 맞췄어요. 지금 12코를 맞췄는데 지금 목선을 어깨선을 지금 깁겠습니다. 어깨선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깨선은 두 코씩 뜨면서 넘길 거예요. 어깨선 두 코씩 뜨면서 이렇게 넘길 겁니다. 같이 앞판, 뒷판 같이 떠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실을 같이 이렇게 넘깁니다. 뜹니다. 이렇게 떠주고 두 번째 코할 적에 이렇게 뜨는 작은 꼬리는 남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떠가지고 먼저 뜯는 거첫코 그대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두 코씩 같이 떠가지고 뒤에 코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앞판 뒤판 코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앞판 코 뒤판 코 이렇게 해가지고 뜨고 그대로 넘겨주고 앞판 뒤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같이 떠줍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깨 깁는 것도 양쪽에 지금 한쪽은 제가 먼저 떠가지고 이렇게 기어놨거든요. 요 뜨는 방법은, 깁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라운드 세타거든요. 라운드 가디건. 단추 잠그고 하는 가디건인데, 카라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지금 고민입니다. 세라 카라를 할까? 안 그러면은 그냥 막 차이나를 할까 하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카라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한번더 빼주고 여기서 실을 끊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뒤 판이 이제 다 붙었어요. 앞뒤판이 붙었는데 한쪽은 지금 현재 옆구리까지 옆에까지 다 깁었었거든요. 네, 한쪽은 옆부분까지 이렇게 다 깁었었는데 요 지금 앞판 한쪽을 깁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우면 이제 앞판 뒤판이 다 붙는다 그죠? 좀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바늘 한 개에다가 다 옮겨 놓겠습니다. 코를 지금 바늘 하나에다가 다 옮기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바늘이 두 개가 빠지고 바늘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요 깁는 부분
요 부분에 맨 끝에 처음에 첫 단 있지요. 요 첫 단하고 여기 첫 단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감춰줍니다. 이렇게 한번 감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당겨주세요. 당겨주고 이 실은 이제 약한 실 폭스는요, 폭스 한 올은 그냥 떼버립니다. 여기서 끊어버리고 그냥 세븐이즈 한 올만 가지고 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드떡이 떠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반대편에 것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한쪽씩 앞판코 한번 뒷판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깊는 것도 여기서 가드떡이 뜯는 부분 이 부분에 똑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딱 맞아졌거든요. 맞아주고 한 바늘 더 그어주세요. 여기다가 똑같이 선인 똑같이 요를 가지고 이제 같이 똑같이 그어졌다 그죠. 이 부분에 선은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깊어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